1인 팀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너스 리그의 경기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위쪽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이고요. 예마스터는 정몽 선수의 진영. 아래쪽 붉은색입니다. KT와 경기할 때는 SK텔레콤이 당연히 상대가 이영호면 그때부터 경기는 시작인 거야. 이게 뭔 경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영호 넘어야 되거든요. 네, 1, 2라운드였다면 3대 1이면 아주 편하죠. SKT 입장에서.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3대 5를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영호를 잡아야지 승리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정명훈이 한 뭐 8분 응선은 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도장은 정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영호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꼭. 네. 이영호 선수의 별명이죠. 꼼딩이. 네. 지금 상황에서 KT를 잡는 건 정말 그 낮은 능선으로 쫙 구름으로 그냥 또 갑자기 그냥 막 그 빌딩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영호예요. 다른 선수 다 잡았다고 그래도 이영호만 더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영호한테 다 끝내요. 해결은 이영호가요. 지금 그 완전 초특급의 인기 절정인 선수들은 꼭 한 글자짜리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모든 네, 한 글자짜리 뭐, 네, 좋은 것도 있고 약간 좀 뭐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북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홍준호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위쪽 자 이영호 선수 진영이고요. 뭐 이영호 선수가 네, 뭐 지난 시즌에 뭐 SK 상대로 올킬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야 오늘은 한 세 명만 잡으면 되겠네 이런 편한 마음 가지고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영화 제목으로 가면 뭐 추격자, 뭐 해결사, 거기에 뭐 아저씨, 하여튼 뭐 온갖 뭐 화려한 경기는 뭐 하여튼 이영호는 다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영호 경기를 보지 않으면 오늘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 그래도 다 지는 거예요. 이영호 안 무너지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뒤집는 거고요. 네, 일단 양 선수 빌드가 좀 다르죠. 네, 정면 선수는 본진에서 테크트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이영호 선수는 배럭스를 건설하고 뭐 빠른 정찰과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배럭 더블 커맨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네. 한 시즌 한 라운드에 한 번씩밖에 안 지는 이영호입니다. 정말 뭐 미친 존재가 뭐 그런 정말 미친 승률이에요. 좋은 의미로 봐서 그럼요. 저렇게 네. 싸웁니까? 팀이 솔직히, 9위인데 네, 솔직히 90%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팀이 9위예요. 9위. 네, 팀이 9위고 승률이 90%. 네. 네. 다른 선수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팀이 9위. 하지만 뒤에서 2등이죠 지금. 네. 네. 근데 그 아래 이제 화승의 이재동이 있고요. 위너스리그에서 리쌍 이제 지금까지 말고 이영호 선수 그리고 또 개인리그 다 광탈했잖아요. 네. 프로리그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영호가 얼마만큼 그렇죠. 모든 걸 보여줄지. 일주일에 네댓 번 싸우는 이영호가 이제는 프로리그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위너스리그가 네. 딱 열렸어요. KT는 진짜 반등의 기회입니다. 네, 어쨌건. 얄밉게도 이영호 선수의 앞마당 차원을 한 덕이 딱 해가지고 도망치는 정명훈 선수의 일꾼 모습이었고요. 참 그 개인 리그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에서는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 이영호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아쉽겠지만 팀적으로는 야 위너스 리그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네. 주변 환경이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예, 오늘 확실히 이영호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래도 지난해 한 해 이영호의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안을 해본다면 한 3개월 휴가다. 그럼요. 그럼요. 프로리그만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수모를 겪은 이영호가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얼마나 더 지속하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명훈 선수 1월 29일에 스타리그 결승이 있거든. 정명훈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잡아야지 당분간 이영호 만날 일 없거든요. 네. 계속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잡고 스타리그 우승해버리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저런 반응이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상대방 그 머리를 마주치자마자 정말 1초도 안 돼가지고 앞마당 미네랄을 탁 찍어가지고 미끄러지듯 도망치는
예, 근데 뭐 이제 뭐 다른 머리까지 합세해 갖고 제압을 했고요. 거기다가 입구 쪽에 벌처, 혹시라도 벌처가 지나갈 것을 대비해서 앞마당 쪽에 벙커는 오른쪽에 중간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벙커는 약간 오른쪽에 건설하면서 베럭스는 커맨드와 같이 신형태로 만들어 모습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앞마당 뒤쪽 자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곳이죠. 자, 여기서 야. 네, 미네랄 두 덩어리까지는 네, 어느 정도 그 견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경기가 그냥 예, 소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정말 예, 볼거리가 철철 넘치네요. 네, 예. 이렇게 짜증나게 해야 되는 거면 상대편이요. 이 영원히 그래야 잡아요. 네, 근데 지금 벌처가 정면 선수는 벌처를 한 기는 언덕에 올려놓고 또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영원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이 앞마당 가스채치 일찍 하고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팩토리 늘리고 벌처 생산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명은 벌처를 잘 아껴줘야 되고요. 네, 근데 그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3팩 막 돌아가고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베럭스로 팩토리로 확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정명호는 벌처를 최대한 아껴주는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덕 위쪽에서 상대방의 유닛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가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가 병력을 약간 우회 기동을 하고 있고요. 예. 아, 서타? 아, 그래도 예. 야, 예, 어떻게 어쨌거나 계단에 걸치고만 있으면 언덕 판정을 받거든요. 예. 뒤통수 친구들이 와서 아 살렸어요. 네, 근데 정명호는 벌처가 왔어요. 세 개 네. 왔어요. 네 개네요, 네 개. 야, 그 자, 이영호 병력 안 나옵니까? 네. 이거도 추가 벌처 추가 왔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정명훈이 벌처는 좋죠. 아, 근데 잘 버텼어요. 진짜. 나 오늘 스피드 들어가 더 들어갔어요. 네. 잠깐 참아야 돼. 정말 잠깐 참아야 돼. 이거 스피드업이 완료했기 네. 때문에 이 벌처 네, 다 먹을 벌처 수 있어요. 들어가요. 그럼요. 어차피 못 살릴 거. 예. 그렇죠? 한 대로 때려보고 잡히는 게 네. 좋은 판단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당했던 만큼 이 벌처들 언덕으로 돌려서 예.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지금은요. 아니 그래도 예. 어차피 죽었다라는 판단에 뒤돌아서 갖고 HP 없는 벌처 찾아내 갖고 그 벌처. 잡고 잡히는 정명훈도 정말 대단하고 네. 지금 예, 경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예, 현재까지 감탄 연발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정명훈 지금 5팩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였죠? 예, 이영호 선수가 방금 전에 이제 벌처가 잠깐 앞쪽으로 갔던 이유는 정명 선수의 체제 자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요. 지금요 상대가 벌처를 생산하는지 뭐 탱크를 모으는지 몰랐기 때문에 갔던 아, 거고 진짜 맞아요 정명훈! 여기서 싹 잡아줘요. 기습으로 싹 잡아줘야 돼요. 아, 도망 못 가게 예, 진로 가게 되고 해주면서 네. 이영호 선수가 추가 벌처가 한 기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야, 이영호 선수가 실수를 하나요 이거? 네, 아래 벌처가 죽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 뒤에도 SCB를 잡을지 네, 몰라도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돌아가서 마이너나 매설하고 언덕 쪽으로 올라가서 예. 네. 그럼 정명도 아, 올라가면 되죠 뭐. 네, 추가 멀티했나? 예, 네, 그 감시도 할 겸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나 매설에 두고 시야 확보하고 이런 의도였고요. 아주 오펙 진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좋은 싸움을 정명 선수가 해줬던 이유는 배럭 정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의 의도를 계속 파악을 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영호 선수가 이제는 아카데미 건설하고 컴세까지 달면서 정명훈의 체제에 대비해서 이제 이영호 선수가 예.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서로 간에 이제 팽팽하게 밀고 밀리고 하는 와중에서 벌처 싸우면서 정명훈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탱크로 전환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벌처를 제압하고 야 이거 잘하면 대박! 정명훈의 마인 중요합니다! 마인의 문제예요! 예, 마인 제거 필요한다 마인 제거! 언덕 들으면 안 돼! 언덕 들으면 안 돼! 정말 너무 잘해! 네. 자, 걔들이 일단 제거를 탱크까지 잃지 않았다고 강대미지가 쏙대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순간적으로 이런 네. 판단과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래도 네. 큰 피해 없이 막았어요! 탱크 잃지 않았죠! 이 정도면 몰려야죠, 한혁인데! 네, 이 정도면 이영호 선수가 정말 컨트롤을 끝이 네. 났죠, 지금은요! 그렇죠! 너무 침착하고 예,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명훈 선수 얼굴에도 살짝 경이가 스쳐 지나갔죠. 네. 야, 얘는 이영호 선수는 진짜 다르구나. 18승 2패인데요. 그러면 더 바로 3기지까지 준비를 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쪽은 이영호예요. 야, 그 벌처 한 기가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예, 자신은 미네랄머티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미네랄머티를 늦춰주는 네. 모습.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마인 아래쪽에 커맨드를 건설하게 되면 컴셋을 뿌리지 않고도 상대방의 멀티타임을 또 체크해줄 수가 있고요. 네, 센터 쪽에서 상대방의 정명훈 선수의 좀 더 많은 벌처를 딱 마주치자마자 이영호 선수 두 대가 딱 한 겁니다. 딱 마주치자마자 얘는 죽었어. 네? 좀 더 다수함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얘는 죽었으니까 내가 대신 탱크를 먼저 확보했으니까 벌처 숫자에서 밀렸던 것. 그러니까 내가 먼저 멀티 확보하면 되고 정명훈 선수가 지금 멀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 그 순간에 전이 다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태그 빼야 돼요. 네, 아직 시즌은 네.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정명호 태그 빼야 돼요. 이영호는 준비가 됐거든요. 네. 탱크 준비가 빨랐어요. 대박. 예. 그리고 시야 확보 측면에서 지금 베럭스가 있기 때문에 정명호도 베럭스 빨리 위로 올려야 됩니다. 네. 지금은요.
자, 곧 시즌 모드가 되겠습니다만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이영훈 선수가 탱크 쪽에 일찌감치 돈을 썼거든요. 달려듭니까? 달려 탱크가 많은데 탱크 4개 네, 있는데 달려듭니까? 일단 벌쳐들이 네. 맞아주면서 달려들었고요. 아 정말 정말 잘 싸웠어요 지금은. 아 근데 달려들어서 많이 남았나요? 많이 남아있나요?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어요. 다 잡았네요. 예. 단독할 수 있어요. 탱크 야! 야 탱크 라인 라인 찍혔습니다. 라인 찍혔어. 라인 찍혔어요. 와 주머니 막걸리 정말 4시간부터 돼요. 진짜 완전 명령이네. 완전 명령이. 와 센터 쪽에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주면서도 야 또 벌창기 돌려서 예, 커맨드 시던 SG 잡고 SG 안 잡았어요. 예. 그런데 중앙 쪽에 언덕을 내준 것은 이영호도 장차 예. 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정명호 선수가 병력을 좀 남겼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테크트리 측면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더 빠른 것 같죠. 스타포트가 모종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조금만 이영호 선수가 시간을 끌어주고 예, 센터에서 지금 당장에는 정명호 선수가 잡고 있지만 이후에 그렇죠. 5시 멀티를 가져가줄 때는 이영호 선수가 센터를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예, 멀티 자체가 이영호 선수가 좀 더 빨랐었기 때문에 어떤 병력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살짝 달라질 테고 그리고 또 드랍십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가요? 옆에서 보고 있죠 지금요? 예, 예, 예. 쟤는 감시하고 있어요. 이거 약간 실수가 나왔네요. 치우라고 보냈더니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아, 할 줄 모르는 애 보냈어요. 할 줄 모르는 애 보냈어요. 카메라 예, 예. 제가 지을 줄 아는 애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지을 줄 모르는 겁니다. 예, 저... 아, 옆에 니가 너 니가 너 니가 지어줘. 아, 똑같은 여기서... 니가 지을 줄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커맨더 지금 못 짓는 것도 문제고 정명호는 테크트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예. 피해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이전투도 정명호이 이득 봤거든요 지금. 예. 예. 정명호 자원도 들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력에 많이 보존하는 예, 겁니까? 병력에서는 예, 네. 전투에서는 정명이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전을 결국 돌아가는 너무 많이 줄어지는데요? 야, 네. 이거 그럼 치고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예, 없어요. 이거 지금 대위기입니다. 대위기 예, 이영호 선수가 예, 탱크들이 올리고 물론 업그레이드 같은 거 빨리 되겠습니다만 예, 탱크 라인을 버텨줘야지 드랍십이 더 빛이 나고 그리고 아예 모니 예예 정명호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명호 선수가 이 조격이 진다면 얘 때문에 지는 거야. 얘 때문에 아 이제 하는데 이제 얼굴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따라가면서 교전에서 이기고 있는데 자원줄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이 뭐 2-3분이 늦었어요. 예 그래도 정명호가 유리하긴 지금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야 탱크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인만 넘어서면은 이영호의 자원줄은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결국 엉덩이 잡을 수 있어요. 이영호 선수 이 라인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이 라인 밀리게 되면은 미네랄과 DPA 맞고 암마나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맞아주는 벌처나 골리앗이 앞서서 나가면서 탱크들이 진격을 한 모를까? 저 좁은 지형으로 탱크들이 가는 거는 약간 좀 예, 그쵸. 너무 비효율이고 예, 이영호 선수가 병력에서 밀렸던 거는 예, 드랍십을 보유하는데 스타포트며 뭐 예, 사이즈 퍼실러티까지도 지었었고 예, 그런 데 자원과 간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 드랍스 작전이 쉽지 않아서 양방향치기 언덕 위죠. 예, 얘라도 득점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이영호 선수. 탱크. 아, 없는 자원에 탱크 한 개만 실어 왔더라면은. 근데 문제는 정면입니다. 정면은 많이. 정명호 선수. 계속 거친 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 작은 거 주고 큰 거 정면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일단 벌쳐 두 개만 내렸다는 것이 드랍십에 또 다른 유닛 없나요? 예, 원 탱크가 다 있으면 이건 대박인데요. 예. 근데 정면이. 아 일단 벌쳐 SD만 네. 잡아주면 되고 SD만 벗어 상대편에 공격 라인을 약하면서 정명호도 그냥 예. 정명호도 야 이거 대박입니다 네. 진짜 야 자, 서로 이거 돌려주세요 옥점은 쫓아가지는 못해 이 드러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근데 거의 이영호 선수 앞뒤로 지금 난리나서 자원줄 타격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만 정면도 예. 문제고요 서로 간에 자원 타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지금 유닛 물량적인 네. 측면에서 정명호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계속 정명호 선수가 유리할 수가 있고요 예, 정명호 선수가 쌓여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야금야금 추가가 되고 있고 이영호 선수는 예, 이 어떤 병력적으로 예, 많이 그 뒤져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그걸 쌓아가지고 그 뒤져있었던 걸 뒤집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예. 지금 양 선수 뭐 공일업 돼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정명호 선수가 지금 예,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팽팽한 그림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호는 여기서 못 박으려면 드랍시 모으고 그리고 추가적인 가스 멀티 예.